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모순적인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 현실을 스크린으로 조명한 영화 복지식당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연출을 맡은 정재익 감독이 경험한 이야기로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모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마주한 현실을 담은 영화가 찾아옵니다. 지난 6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정재익 감독, 서태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 복지식당 언론 배급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복지식당은 현행 제도의 모순으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16회 런던학국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청년 재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재기는 중추신경이 손상된 중증 장애인이나 의학적 기준만 반영하는 제도적 모순으로 경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재기는 절박한 이동권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할인,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 등급을 바꾸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서지만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며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재익 감독님이 직접 경험하신 그 장애인 되기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왜 재기는 법적으로 중증 장애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겠다. 두 감독은 영화 속 장애 등급을 바꾸려는 주인공의 시도를 통해 기존 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사실 폐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폐지된 모양이 아니죠. 이름이 바뀐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바뀐 장애인 등급 혹은 장애인 등급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권은 장애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정책이나 제도 하는 게 그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잘 협의해서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장애인 관련 문제를 알리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저는 장애인 감독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비장애인 소재보다 장애인 소재가 더 영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장애, 비장애인 보이는 영화를 계속 만들 계획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그 가장 좋은 복지가 무엇이고 모두를 위한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